안녕하세요. 2번 문자 오브젝트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문제는 머그컵 모양을 만들고 책 모양을 만들어 복사하여 배치한 후에 문자 오브젝트와 브러쉬 위에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함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도큐멘터리를 열고 그림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머그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도큐멘터리를 클릭해서 위스는 18, 하이트는 9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렉탱글 툴로 Alt를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해서 위스는 18, 하이트는 15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타원 상단에 배치를 하고요. 중앙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상단에 하단에 그린 타원보다 약간 크게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릴 때는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되겠죠?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Shift는 누를 필요가 없겠습니다. 손잡이에 해당되는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드래그해서 타원의 형태를 그립니다. 면은 없음, 테두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하고 두께를 7pt로 스트로크 패널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한 다음에 셀렉션 툴로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배치를 하겠습니다. 컵 모양을 모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컵에 채워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0을 지정하고 왼쪽 컬러 스탑의 색상 CMY 순서대로 80, 30, 40을 입력하고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순서대로 80, 30, 40, 70을 입력해서 적용한 후에 테두리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머그컵 모양 상단에 드래그를 해서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모양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약간 위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2.5, 하이트는 4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조그만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는 화면을 확대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을 중앙에 통과하도록 그립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의 가로 가운데 정렬을 얼라인에서 맞춰주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즉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오른쪽에 분리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약간 어긋나도록
이동하여 배치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컵 모양 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 아래로 Alt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여 복사한 후에 제시된 색상을 설정합니다. Shift를 누르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후에 Alt,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Ctrl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한 후에 맨 마지막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해 줍니다. 중앙에 배치를 맞추기 위해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조절점의 중앙점을 세로 안내선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선택을 풀고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오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을 클릭해서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틱 초코 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차콜 패더를 선택합니다. 페인트 브러쉬를 지정한 후에 테두리 색상을 지정을 하고요. 두께 1피트인지 확인한 후에 위에서 아래로 곡선형으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브러쉬의 시작점을 잡을 때는요, 본 모양의 왼쪽과 끝, 오른쪽 끝 모양을 잘 보신 후에 시작 지점을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조절점의 중간 점을 잡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길이만 줄여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컵 모양을 선택하고 이펙트를 적용할 텐데요.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선택한 후에 X와 Y 옵셋을 각각 1.1로 지정하고 블러는 1mm를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이제 책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를 지정해서 색상을 초기화해서 그리겠습니다. 책의 모양은 시간 관계상 출력된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왼쪽에 형태를 그리는데요. 위쪽 오브젝트가 덮일 부분은요. 그림과 같이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형태도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가 위쪽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오브젝트의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핸들의 한쪽 방향을 없애주고 처음에 찍었던 점에 클릭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펜툴로 계속해서 선 색상만 지정한 상태로 측면의 면을 분리할 부분에 열린 패스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동일한 선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열린 패스 두 개와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제시된 컬러를 중간에 설정하고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단에 책 모양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상단의 책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직선을 연결해서 그립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배치해서 그렸고요. 그리는 도중에 만나는 끝점에 패스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에버리지의 보스를 사용해서 직접 선택 도구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책의 두께를 표시하는 부분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림과 같이 사선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세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의 기울기는 만들어진 책의 형태와 어느 정도 맞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세 개의 사선을 선택해서 온라인에서 디스트리뷰트를 활용해서 배분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브젝트를 채워넣기 위해서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씩 오브젝트가 채워지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수평을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렌드에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점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셀렉션 툴로 오른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레인지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책을 선택해서 컨트롤 G로 소그룹을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는 선택해서 복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셀렉션 툴로 책의 형태를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상단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를 하고요. 맨 위에 책 모양을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거나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제시된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중간에 책 모양을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요. 자,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을 지정해서 뒤집어서 배치를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색깔을 바꿔줄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책의 형태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이용해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고
제시된 조건대로 북앤 스페이스를 입력합니다. 선택 도구로 선택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으로 윤곽선으로 변환을 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을 하고 B와 S를 각각 스케일 툴로 유니폼 170%를 입력해서 확대해 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설정합니다. 중간에 AND에 해당되는 문자 오브젝트도 지정된 색상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이제 B 문자를 변형할 텐데요. Direct Selection 툴로 B의 왼쪽 모서리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왼쪽으로 점을 이동해서 변형합니다. 그리고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 조절점 밖을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회전하고 배치합니다. 자, Direct Selection 툴로 K 문자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위로 이동해서 그림과 같이 변형을 해주면 되겠고요. S 문자의 면을 선택하고 위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수평선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Length는 52, Angle은 0도를 입력해서 수평선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EPT를 지정하고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끝 모양이 둥글게 합니다. 그리고 대시드 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 4를 입력해서 끝 모양이 둥근 규칙적인 점선을 그려 배치합니다. 레이아웃에 맞게 이동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상단에 배너 브러쉬를 설정하고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설정하겠습니다. 추가 브러쉬를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는 없어야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모든 선택을 해제합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패널,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한 후에 지시사항대로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베네센실스의 배너 2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리본 모양 배너 브러쉬도 시작되는 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출력이 될수 있습니다. 출력된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스트로크에서 두께를 1포인트로 지정하고, 자, 배너 모양대로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열린 패스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로 패스의 왼쪽 끝을 클릭하여 입력할 준비가 됐으면 지정된 문자의 속성대로
캐릭터 패널에서 모든 설정을 맞춘 후에 웰컴 북클럽을 입력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문자 사이에 수직선 모양을 드래그하여 배너 위에 문자 위를 문자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지정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